안녕하세요, 석입니다. 오늘은 종말의 인도자 연희의 각성이라는 개발점 투가 올라왔죠. 이 개발점 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거 다 보셨겠죠. 저 역시 이제 한번 보고 동영상 녹화를 하는데 자, 안녕하세요, CMTO입니다. 깨말못이 개발점 노트를 썼어요. 다들 뭐 이거 보셨겠죠. 패시브는 기본 공격시 몽환의 손길에 그리고 모든 공격의 치명타 효과, 추가적으로 자신에게 6턴간 100% 확률로 빗나감 효과 적용, 그리고 전체 아군 전체 마법력이 80% 증폭됩니다. 그리고 3옵션은 공격받을 때 공격 1회마다 최대 생명력이 20%까지 적용.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변환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각성을 하면서 생존력이 조금 좋아졌다 이거죠. 생존력이 조금 좋아졌다 이거고, 그리고 파멸의 손질과 종말의 영면은 이거는 뭐 사실상 개수만 올랐다고 봐야겠죠. 개수만, 스킬 개수만 올랐고, 스킬 강화 이제 대상의 각성 게이지 50%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뭐 이 스킬을 잘 쓸까요? 약공을 주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요번에 연희가 각성이 되면서 새롭게 생긴 이제 악몽의 증언, 전체에게 90번 마법 피해 3번, 추가적으로 대상에게 악몽 효과를 부여, 이렇게 한다고 되는데, 자, 일단 몽환의 손길은 매우 높은 확률로 수명, 그리고 낮은 확률로 악몽 효과, 그리고 세 번째 기본 공격마다 적군 전체에게 마법력의 70%의 마법 피해를 두 번 입힙니다. 여기 세 번째 공격마다 마법력의 70%의 마법 피해를 두 번. 그리고 악몽. 자, 악몽은 수명 효과가 걸린 대상에게는 악몽 효과를 부여. 그리고 대상에는 아닌 대상에는 수명 효과를 부여합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리고 악몽이 걸린 상태에서 해제되지 않고 2턴이 지나면 즉시 사망합니다. 그리고 악몽 뭐 효과에 걸린 대상은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고, 대상이 피해를 입을 때 방어력이 무시됩니다. 악몽 대상자가 1 이상의 피해를 주는 공격을 두 번 받는 경우 악몽 효과가 해제됩니다. 이 말은 이거는 수면이죠. 그냥 악몽이나 수면이 다를 게 없죠. 솔직히 뭐 여기 2턴이 지나면 즉시 사망합니다. 이거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가 모르겠네요. 왜냐면 두 번 맞으면은 확실히 뭐 껍데기 있는 영웅들은 수면으로 이제 껍데기가 빠질 때까지는, 사실 뭐 지금 연희도 그렇죠. 지금 연희도 그런데, 근데 2턴이 지나면 즉시 사망합니다. 이건 왜 넣는지 모르겠네요. 2턴이 지나면 즉시 사망합니다. 수면 보고 2턴을 보낼 수 있을까요? 참. 그리고 요거 각성 연희 2옵션 치명타 확률 상승. 야, 역시 이게 태우이기에 가능한데, 여기 보면 모든 공격에 치명타 효과가 부여됩니다. 이게 있는데 왜 굳이 치명타 효과를 넣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뭐 요즘은 3업 없으면 영웅을 쓰지 않아서 뭐 이런 거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런 마인드인지. 나라면은 치명타 확률을 지우고 반격 확률을 주겠어요. 왜냐면 이제 뉴비들 같은 경우는 3옵션을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3옵션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솔직히 치명타 옵션 장식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확치 영웅의 치명타는 솔직히 약공이야 뭐 쫄작할 때 쓸 수도 있겠죠. 확치가 있으니까 이제 약공을 조금 올려서 쓴다든지 하면은 쫄작할 때도 도움이 될 건데, 야, 이 치명타 확률은 역시 태우다운 발상이군요. 정말 생각 없이 만들었어요. 태우니까 가능하죠. 차라리 이거 뉴비들을 위해서 이거 치명타를 없애고 반격이라도 넣어주면은 뉴비들이 이제 결투장할 때 반격 확률을 조금 올릴 수 있도록. 그나마 뭐 이것보다는 반격이 훨씬 더 좋죠. 누가 봐도 이거 반격체라는 영웅인데, 여기 기본 공격마다 세 번째. 이거는 정말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3업만 보고 만든 것 같은데, 그냥 뭐 이제 결투장은 무조건 3업이지 이 마인드 같은데, 적어도 이거는 그래도 치명타를 빼고 반격은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저는 뉴비들을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지금 게임이 뉴비가 할 정도로 그렇게 쉬운 게임이 아니게 됐는데, 참. 그리고 보면은 이제 연희 각성 스킬을 보면 관통 스킬이 딱 하나뿐이죠. 이게 보면은 파멸의 손짓, 여기 관통이 하나고, 그리고 더군다나 턴감도 없고, 그리고 관통도 3인 스킬이고, 내 볼 때는 지금 이게
아무리 태호가 게임을 안 하니까 이제 사기꾼들 결투장을 돌리는 걸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이렇게 뭐 대충 각성을 찍어내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상위권에서는 연희가 많이 쓰이긴 쓰이죠. 카르마덱에 쓰이긴 쓰이는데, 사실상 그 왜 쓰는지를 조차 그 이유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각성을 이렇게 하나 본데, 지금 당장 일반 연희가 쓰이니까는 각성도 뭐 어느 정도, 이건 각성이 리메이크 수준, 리메이크 수준인데, 사실상 지금 보면 상위권에는 상태 이상 면역이 없어요. 상태 이상 면역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또 수면 잠재가 아예 빠져있죠. 그 상태 이상 면역도 없고 수면 잠재도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연희가 그나마 카르마덱에서 조금 사용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거 연희를 쓴다 해서 뭐 처음에 밀대는 좋지만 나중에 가서는 조금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이제 아탈란테가 반격으로 탕감을 해야 되는데, 그 아무래도 연희가 반격이 1순위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태우 때문에 약간 좀 시간을 더 잡아먹는 그런 경우까지 생기는데, 이거는 결투장을 조금만 해보면은 왜 연희가 들어가는지 이걸 파악할 수 있을 건데, 참 게임을 안 하죠. 게임을 안 하고 태우가 스마트도 그렇잖아요. 콘텐츠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스마트를 제작했습니다. 솔직히 스마트는 희대 망작이에요. 망작. 야, 이게 제가 이제 또 그 신규 캐릭터 이제 생성을 해서 새로 육성을 하잖아요. 이걸 해보니까는 확실히 스마트가 정말 이게 뉴비들, 솔직히 이거는 기존에 하시던 유저분들도 이제 재화 수급이 더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불만이 많죠. 많은데, 야, 애초에 하시던 유저분들도 이렇게 재화 그 장비 수급이 안 되는데, 야, 뉴비는 더욱 심각해. 더욱 심각해. 말이 안 나올 정도인데, 이거는 정말 아까 했던 말처럼 그 컨텐츠의 속도를 늦추려고 스마트를 만들었다 하는데, 이게 뭐 콘텐츠를 좀 만들고 나서 그런 소리를 하면 또 몰라요. 근데 콘텐츠를 만들지도 전혀 만든 적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가뜩이나 유니크 스토리 보니까 아주 불쌍하게 나왔던데, 스킬까지 아직까지, 야, 이거 스킬도 아주 불쌍하게 나왔네요. 이게 보면 다른 이제 구사왕 각성용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리고 테오, 칼, 카르마 이렇게 세 명하고 비교했을 때는 뭔가 커다란 임팩트가 있죠. 테오는 이제 뭐 구턴 불사라든지 구턴 불사, 확실히 뭐 테오도 지금 확치죠. 확치 스킬에다가 관통기가 또 두 개예요. 관통기가 두 개이고 그리고 뛰어난 생존력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그 결투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웅 중 하나죠, 테오는. 그리고 칼도 그 삼타펑, 일명 삼타펑. 총 공격이 세 번이 적중하면은 이제 공격력이 제일 높은 영웅에게 사타펑. 야, 이것도 메리트가 있는데, 사실상 칼은 피해 증가라는 메리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킬을 보면은 이제 방무 스킬이죠. 주로 이제 방무 스킬, 확치 스킬 두 개에다가 그리고 방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피해 증가도 메리트가 상당히 크고, 뭔가 임팩트가 있죠. 칼도, 태우는 생존에 대한 임팩트도 있고, 그리고 카르마, 솔직히 야, 카르마는 밀도의 폭풍, 확치도 있고, 더군다나 그 카르마는 연쇄 공격도 있고, 더군다나 그 각성기에는 그 기절, 감전, 마비 이 3상태 이상 중 하나를 랜덤으로 적용하는 효과와, 그리고 급소공격이라는 요즘 메타에 아주 딱 맞는 그 급소공격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임팩트가 있죠. 방대기에서 쓰면 또 단단함 역시 남자다워요, 카르마. 그러한 임팩트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 연희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다른 그 구사왕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 임팩트가 없어요. 임팩트도 없고, 지금 당장은 이거 뭐 조건부가 사라져서 뭐 칼덱에서 채용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가 되겠는데, 사실상 이거 제가 볼 때는 공마덱에서 이거를 주구장창 놓고 사용하면은 지금 또 수면 잠재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면은 수면 잠재가 들어가면 사실상 여기 있는 악몽 효과는 없는 거나 다름이 없고, 그러니까 뭐 그냥 때리는 스킬밖에 없다 이거죠. 때리는 스킬, 그냥 확치 하나 생긴 거, 그리고 생존 하나 좌진 거, 이거 말고 없는데, 야, 이게 태어가 게임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게임을 하지도 않으니까 뭐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말했다시피 스토리도 아주 불쌍하게 연희가 나오던데 스킬도 아주 불쌍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연희는 지금 공마덱보다 오히려 방덱, 이제 방덱의 뉴 메타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정도로는 좋은 것 같아요. 방덱. 물론 지금 또 상위권들 보면은 이제 점수 인플레가 좀 심한데 아무래도 방덱이 많아지면 그 인플레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겠죠. 근데 사실 태우가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연희를 각성을 시킨 것 같지는 않아요. 생각 없이 만든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은 공마덱보다는 오히려 방덱에서 채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덱 구성은 됐고 각성이 나온다면은 방덱을 바로 한번 녹화를 해서 올릴 건데 아 이거는 야 이게 참 말이 안 나올 정도인데 그래도 이 마지막 구상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구상 나온 것 보면은 생각보다 임팩트가 좀 있었는데 야 요번 거는 조금 임팩트가 없군요. 임팩트도 없고 사실상 지금 뭐 마덱에서도 연희를 쓰는 것 자체도 이제 윗동네에 방덱이 없어서 쓰는 거죠. 물론 뭐 연희를 써도 방덱을 잡긴 잡는데 멜키르를 쓸 때랑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멜키르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좀 쉽게 잡는 편이고 연희를 쓰면 좀 헬이에요. 헬 스킬 한번 꼬이면 터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솔직히 이제 뭐 레전드권은 방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없다 뭐 아예 없죠. 아예 있어봐야 뭐 한두 명 정도 뭐 간혹 돌릴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제 연희를 넣고 야 이거는 이걸 정말 CM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든 건가? 그래서 뭐 생각 없는 사람이 업데이트를 하니까 뭐 이 정도 결과는 나오겠는데 아니면 뭐 모든 유저들이 웬만하면 다 50레벨을 들고 있을 테니까 돈을 뽑을 수가 없어. 돈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업데이트하고 이제 신캐릭터만 좋게 뽑아내서 돈을 뽑아내겠다 이런 의심본가. 솔직히 뭐 요즘 태호가 돈을 좀 많이 밝히죠. 물론 보통은 뭐 이렇게 각성안이 나오면 이대로 나올 확률이 높은데 야 요번 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